자, 현재 스코어는 3대 0입니다. 포항 포세이돈스와 베이징 드래곤스의 경기 현재 3대 0으로, 그러니까 이 다섯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오전 3선승의 어떤 체제로 봤을 때는 이미 뭐 승패는 가려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베이징 드래곤스가 네. 이제 이번 3차전은 승리했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나 이 포항 포세이돈스 입장에서는 남은 두 경기 좀 자존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5대 0하고 3대 0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이번 네 번째 경기는 85kg급 경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라이트 헤비급. 네. 포항 포세이돈스의 아롤데. 예, 예. 그리고 베이징 드래곤스의 장웨이 선수. 장웨이가 네. 먼저 입장을 하고 있네요. 네. 크루버넛, 아롤백,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장웨이. 참 중국 선수의 성장이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장웨이 선수는 월드복싱 시리즈를 통해서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역시 아놀렉 선수도 한 번 경기를 가져서 졌습니다. 네. 자, 장웨이가 먼저 링으로 올라왔고요. 이제 크루버너프 아롤백 선수가 입장을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선수입니다. 네. 아롤백은 이번 월드복싱 시리즈 두 번째 출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롤백 선수가 과연 포항 포세이돈스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인지. 네. 월드복싱 시리즈 전적은 1전 1패, 장웨이는 2전 2패. 전체적인 어떤 뭐 양 선수의 기량은 아무래도 아롤백 선수가 좀 앞서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예상도 해보게 되는데. 네. 워낙 중국 복싱이 너무 뭐 치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장담도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글러브 착용을 하겠죠? 네. 예.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월드복싱 시리즈는 링 위에서 글러브를 착용을 하겠습니다. 자, 글러브 착용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러브 끈을 묶는 게 아니고 그렇게 네, 붙이는 네, 그런 용도로 지금 네,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웨이 선수 모습입니다. 183cm, 85kg. 장웨이도 이번 월드복싱 시리즈에서는 아직 첫 승을 신고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소개됐습니다. 이어서 레드코너 포항 포세이돈스. 자, 이번에는 포항 포세이돈스의 아롤백이죠? 네. 자, 중국 선수들의 출전하는 선수들의 나이들을 보면 네. 나이들이 다 어려요. 자,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크루버너프 아롤백, 우즈베키스탄 출신, 그리고 현재 포항 포세이돈스 소속의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이 중국의 젊은 선수들이 경험이 더 쌓인다면 더 무서운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예, 참 중국이 대단합니다. 네. 자, 이 경기 역시 3분 5라운드 1라운드가 시작되겠습니다. 붉은색 경기복이 크루버너프 아롤백, 그리고 푸른색 경기복 역시 중국의 장웨이 선수입니다. 빠르게 레프트 더블을 던져보는 아롤백. 자, 상체 움직임이 장웨이도 좋습니다. 네. 네. 레프트 잽. 자, 이런 중력급에서는 강한 주먹. 네. 그런 게 좀 나와줄만 한데요. 아, 그렇다면 네. 정확하게 성공시키는 아롤백이었습니다. 랩트 한 명까지 시도를 해보는 장웨이. 자, 공격 패턴이 아직까지는 좀 네, 약간 좀 네,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를 밀어냈습니다. 아롯백. 네, 랩트 한 명까지 길게 노려봤었던 장웨이. 아, 랩트 크게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잘하면 여기서 KO도 한번 노려볼 만한 네, 그런 장면이 한번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상당히 정확하면서도 강한 펀치가 맞춰버렸어요. 흔들리는 장범희 선수입니다. 하체가 하시는데 지금 상당히 흔들리네요. 예. 자, 그리고 초반입니다만 예. 상당히 뭐랄까 충격이 갈만한 그런 정확한 네. 펀치가 들어갔어요. 네. 바로 빼기 한번 노려볼만 하겠습니다. 라이트 하면 빠졌어요. 자, 맞았죠? 네. 지금 다운으로 인정이 네. 됐죠. 다운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가격에 의해서 주저앉은 것으로 네. 인정이 됐습니다. 자, 일단 장메이는 괜찮다는 표시를 하는데 네. 분명히 가격에 의해서 다운이 그렇죠. 됐어요. 네. 첫째는 양 선수와 기량 차이가 어느 정도는 나고 있고요. 네. 지금 RL백의 라이트에 지금 계속 걸리고 있는 장메이 선수입니다. 네. 라이트 한 명도 다시 가격이 됐어요. 한잔으로 쪽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거의 주저앉았던 모습이었는데 포츠 라이트가 걸렸습니다. 자, 스탠딩 다운으로 인정이 되는군요. 기량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네. 자, RL백 선수가 자신감 있게 경기를 펼치면 이 연기는 뭐 제가 볼 때는 성급한 생각인지 몰라도 끝까지 가지는 않겠다. 아, 또다시 라이트 밀려나갑니다. 네. 예. 아, 또다시 라이트가 들어갔어요. 네. 아, 아로백의 라이트를 계속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 장메이 선수입니다. 또다시 라이트 한면 폭폭까지 들어오고 있는 아로백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강한 주먹이 꽂히면 네. 그야말로 RSC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아마추어에서는 RSC가 그렇습니다. 네. 네. 아, 1라운드를 잘 장메이가 버텼습니다. 잘 버텼어요. 네. 예. 그러나 뭐 경기 초반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충격이 꽤 있었기 때문에 네. 쉽게 좀 벗어날 것인지 2라운드에 충격이 벗어난 상황에서 올라올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강한 주먹을 맞았는데도 장미의 어떤 매치 상당히 인정할 만합니다. 네. 아, 성공했어요. 아, 이거는 바로 넉다운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강한 주먹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턱이 완전히 뭐 네. 턱끝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자, 관자놀이 가격이 됐죠? 네. 지금도 관자놀이 쪽이었고 네. 아, 이건 다운으로 인정이 됐죠. 네. 자, 글쎄요, 여세를 좀 몰아붙여서 이 아로백 선수가 좀 일찍 좀 마무리 할 수 네.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자, 오늘 뭐 승패는 갈렸지만 자, 또 개인전이 또 상당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쉽게 주먹을 뻗지를 못하는 장면입니다. 1라운드에서는 아로백의 라이터, 아, 지금도 턱이 돌아갔습니다. 예. 라이터 면 계속 형을 했었던 장면인데요. 자, 약간 좀 미숙해요. 장메이 선수 주먹이. 아무래도 최중량급 쪽으로 갈수록 중국 선수들이 기량이 이제 뭐 많이 성장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네. 이 최중량 쪽으로 갈수록은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뭐랄까 기량의 어떤 발전이 좀 미숙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구소련 출신 선수들이 또 중량급에서 상당히 워낙 강하죠. 네, 강세를 네.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네. 뭐 한두 선수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장미 선수 와서는 역시 최중량급으로 갈수록은 좀 뭐랄까요 역시 이제 구소련 출신 선수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강도나 어떤 경기 운영 능력이나 네. 모든 면에서 좀 앞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위험했어요. 거의 네. 뭐 스탠딩 다운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장메이 선수가 거의 뭐 주저앉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레드 더블에 이어진 라이트 하면 자, 아롤백 선수 입장에서 지금도 라이트 걸렸습니다. 한 방이면 네. 잠깐 한 방이 좀 꽂혔으면 좋겠는데 네네. 자, 그 한 방이 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레프트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옆구리 공격
좋았죠? 지금도 라이트 걸렸어요. 네. 랩트 이어진 라이트 화면이었습니다. 또 다시 라이트 크게, 자, 랩트까지 크게 돌렸었던 아롤백입니다. 자, 장어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자, 지금 전체적인 어떤 테크닉이나 모든 면에서는 아롤백에게 많이 뒤지고 있지만, 또 이 중략금 아니겠습니까? 또 한방에는 또 체급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또. 아, 바깥 시도를 해보네, 장메인. 아, 또다시 라이타미어 네. 길게 뻗었습니다. 주먹 하나하나는 아롤백이 상당히 견고합니다. 렛츠 잽. 2라운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 아롤백은 비세요. 좀 수영하는 모습이었나요? 네. 네. 1라운드 어떤 분위기를 봐서는 2라운드에 마무리 짓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아, 좋았어요. 예. 네. 1라운드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아롤백 선수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어 나가는 네. 그런 라운드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생각보다 경기가 좀 길게 가죠. 예예. 네. 그러나 기량에 뭐 양 선수간의 기량의 차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롤백 선수가 어떤 모든 면에서 장례를 좀 압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단 정타를 안 꽂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외에도 대단한 게요. 위축이 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라운드. 라이터맨 던졌습니다만은 거리가 맞지 않았던 장외의 펀치였습니다. 라이터맨 크게 돌렸었던 아롤백. 코너로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펀치를 허용하지 않는 아롤백 선수입니다. 다 모두 푸싱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끊어지는 그 주먹이 없습니다. 장미 레트 예전 라이트 하면까지 장미가 군군이 뭐 버텨간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지금도 허용을 했어요. 라이트를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턱이 돌아갔었던 장미입니다. 복부까지 허용을 하는 장미. 라이트 하면 좋았죠? 지금도 강한 펀치입니다. 자, 스탠딩 다운입니다. 또다시 네. 다운이 인정이 되는군요. 오늘 어떻게든 벌써 세 번째 다운이 되나요? 네. 자, 한 라운드에 세 번의 다운이 되면 레프리스톱 콘테스트 그렇죠. RSC가 됩니다. 그래. 아, 수건이 날아드네요. 수건이 날아듭니다. 수건 승 RT가 나왔습니다. 예. 네. 더 이상 경기를 해서 의미가 없다는 그런 그렇죠. 플라이 코너에서도 나온 네. 것 같네요. 네. 예. 워낙 뭐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기량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뭐 완전히 캔버스에 등을 댄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세 번의 혈습 결국 또 다운으로 허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지속한다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수건이 날아들었고 이 아롤백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당히 뭐 전체적인 단체전에서는 패했지만 네네. 일단은 뭐 속 시원한 네. 기권승을 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권승을 끌어낸 아롤백 선수였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룰을 적용하기 때문에 네. 아마추어 복싱에서는 RT가 되지만 여기서는 TKO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에서 RT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TKO로 이제 네. 기록이 되겠죠. 프로룰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예. 네. 예. 자, 이 포항 포세이돈스의 이 첫 승이 좀 늦게 나왔네요. 너무 늦게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네. 예. 장미 선수가 거의 뭐 도망가다시피 하면서 네. 경기를 풀었고요. 네, 아롤백 선수 이방적인 펀치를 날렸습니다. 네, 그야말로 속 시원한 완승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TKO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예. TKO 승을 거는
크로버너프 아롤백 선수입니다. 수건이 날아들었고 네. 코너에서도 이제 경기를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속계의 어떤 경기 속계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예. 예. 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첫 승리 좀 늦게 나왔습니다. 이 첫 번째 승리가 뭐 좀 일찍 나왔더라면은 저 분위기 좀 바뀔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됐네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경기였던 스톤오브 선수가 상당히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면 네. 예예. 자, 네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이제 자, 다섯 번째 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헤비급. 예, 예. 자, 포항 포세이돈스의 미하일 문탕. 아, 몰도바 국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마지화. 마지화. 예, 예. 네. 자, 이 경기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